그림 하자. 토끼밭대 그림이거든. 한글래? 잘 그린나? 뭐라 그랬는데? 내가. 사람이 뭐 하는데 이상하게 생겼네. 옛날에 세나이도 조금 못 그렸다 그지? 근데 요즘 참 잘 그리지. 이건 뭐야? 병원. 병원이래요. 이게 병원이래요. 이거는 뭘 그렸는지 모르겠나? 나도 모르겠다 이거는. 이미지. 응? 자, 넘기고. 자, 또. 그거는 또 무슨 그림이지요? 잘 모르겠나? 어, 그래. 그건? 응? 아파트요. 아파트가? 아빠 요거 찍어줘. 또 그거는? 응? 모른다, 핸디라고. 오, 그렇나? 네. 또 그 다음에? 그거는? 나무. 당근하고요. 어. 나뭇잎하고요. 물감으로요. 찍어 가지고요. 응. 예비 그랬나? 또 넘기 봐라. 그거는 집 일하는 거. 어, 그래. 또 넘기고. 그것도 물감으로서 나무잎 찍은 거가? 네. 아, 예쁘게 찍었네, 또. 그거는? 형님이 떨어줄 거야. 아침이 떨어줄 거야. 그랬나? 또,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그림이지요? 엄마 얼굴. 엄마 얼굴? 네. 그럼 잠깐 있어봐라. 엄마 얼굴 얼마나 잘 그렸는지 아빠가 한번 봐야 되겠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예쁘지? 응? 머리가 엄마 머리 같나? 엄마 얼굴이라 그러면 새날의 얼굴도 한번 봐야 되겠네. 새날의 얼굴하고 엄마 얼굴하고 새날의 얼굴하고 비슷하구만. 응? 또 그거는 인디안 추장. 아, 또 멋지게 그렸구나. 요쪽에는 요쪽에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나. 토끼가 아치예요. 새가 될 거예요. 새가 날 거예요. 그렇나. 네. 자, 넘기고.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요? 가위 따라고야 하나. 아, 이거 그렇나? 또 그 다음에 이거는 물감 가지고 또 예쁘게 한 거네. 네. 또 그 다음 우와, 이거는 무슨 그림이지요? 도깨비요. 도깨비가? 네. 가만 도깨비를 한번 더 크게 하면 아빠 잘 봐야 되겠네. 우와. 친구하고 노는 거야. 친구하고 노는 거가. 아, 또 그다음.
그거는 뭐지요? 샘, 샘, 샘이 저리가. 아빠 이거 좀 친구가요. 어. 엄마 먹어요. 응. 아기 낳다고요, 아기를. 그런 거가. 응. 또.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 주인의 눈. 어? 주인의 눈. 뭐라고? 행인이 알지래요. 응. 주인의 눈이 모를 거요. 좋다. 무서워. 그래.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 응? 줄이 작아서 줄을 끌려. 그래, 또 다음. 그거는? 허수아비. 허수아비가? 네. 이야, 허수아비 멋지게 그렸구나. 또 그 다음. 허수아비 얼굴이 빨았다. 이거는? 도깨비. 도깨비. 어이, 도깨비가 천천히. 어. 그래, 또 다음. 이거는?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놀란 거 그랬나? 또 딱 이거는? 도 이도 도깨비 얼굴 이상한 도깨비. 아 그랬나? 또 딱 그거는? 나무집 그래 또 이거는 튤립이에요. 학고래요. 도깨비가 있어. 어 그래 또 그거는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 또 그거는 밥 먹는. 아, 그렇나, 또. 이거는? 뱀을 잡는다고요, 도망쳐요. 뱀 잡는다. 그래. 그거는? 이거는요, 하늘들이요, 맹동하면서 이거요. 그래, 또. 자, 넘기고. 그거는 무슨 그림이죠? 제 숨바꼭질 하는 거. 아, 그렇나? 네. 나 또 없는 거다. 그거는? 노래 부르나? 노래 부르나? 그래. 아, 그래, 또. 그거는? 인디안이가. 인디안이가? 네. 와, 린지를 얼른 팔았네. 아이고 그래 또 다. 아이고 이거는 멋지구나. 이거는 뭐지? 이렇게 거예요. 이거. 호사비 그림. 그래 또. 이렇게 거든요. 네. 물감 가지고. 물감 가지고. 그래. 이거는. 친구 보고요. 개보일 놀라서요. 그래. 한눈이 커요. 그래, 또 다음. 이건 친구들하고 노는 거네. 네. 또, 다음. 그것도 친구들하고 노는 거다. 아니요. 그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나? 네. 또, 다음. 이거는 나무 그린 거네. 네. 어, 또. 그건 뭐? 아빠 얼굴. 이 아빠 얼굴이가? 네. 아빠가 대머리가? 아니야. 자, 다음. 이거는? 엄마 아가야, 내 아가야 같이 시작해놨던 거야. 그랬나? 네. 또.
엄마 사자. 사자. 이거는 뭐고? 돼지가 소재네. 그렇다. 돼지 춤춘다고. 그거는? 사과 따먹어요. 아, 그래. 또 따. 그거는? 친구하고 같이 놀고. 그래. 또 따. 이거는 무슨 그림이고? 공 차는 거요. 공 차는 거가? 네.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요쪽 그림 뭐지? 이쪽 그림이요. 기분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 요쪽 거는? 그래, 또, 땀. 이쪽 거는? 유아원에 다닐 수 있대요. 친구가 그려줬어요. 아, 그랬나? 이쪽 거는? 내가 그렸어. 그거는 무슨 그림이지? 재밌다고 했었어요. 어, 그래, 또. 엄마가 그린 거야. 엄마가 그린 거가? 네. 안 보자. 엄마 그린 거 안 보자. 아, 엄마가 예쁘게도 그렸네. 자, 이제 다음 거. 아빠, 안녕요. 엄마가 조금 그리게 하지. 그래, 그 다음 거. 있는 기봐. 그거는? 동그라미 거. 어, 또 그 다음. 이거는 줄 꺾기네. 네. 또. 이거는 물감 가지고 예쁘게 한 거네. 또. 아니요, 접어가지고요. 아, 먼저요, 물감요. 이렇게 하거든요. 접어가지고요. 다 접어가지고요. 펴질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또 다. 그거는 누구지요? 풍선이요. 풍선이가? 네. 아, 그래, 예쁘게 그래. 또. 그건 누구? 엄마요. 엄마가? 네. 아이고, 엄마가 예쁘게 생겼네. 그다음, 엄마 그림 뭐다? 이건 또 색칠하기네. 네. 다음. 이거는? 뭐? 이것도 색칠하기. 또? 그것도?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네. 우와, 또? 다음. 사자 보고 그거는? 공룡. 공룡이가? 또? 그거는? 새가요. 나무예요. 사과 따먹으려고. 그거는? 그거는? 개미. 개미가 땅속에 개미가 집을 짓고 있네. 네. 또? 그거는? 엄마 얼굴 생각해. 아, 그래. 또? 엄마. 그거는? 엄마 아빠야. 어떤 게 아빠고? 이 아빠 엄마는? 아이고 그래 또. 이거는? 이것도 동그라미. 아 그래 동그라미. 그거는 뭐고? 자동차 안에? 네. 와 멋지구나. 또 그거는 뭐고? 다음 스케줄. 네. 우와 멋지구나. 이거는 로봇 같네. 색칠. 응? 색칠. 색칠한 거가. 또 넘은 거. 이것은요, 고대가요, 바닷가에서요, 춘천. 그래, 좋다.
이것도 새끼했어. 이거요. 가만. 또 다음. 아이가요. 귀여우네요. 어, 까는 거. 귀여워요. 어. 옆에 까는데요. 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나. 아, 또 오리 붙이기네. 네. 바꾸겠네, 또, 다. 귀여워가지고요, 붙이는 거. 그거는 뭐지? 버스요. 버스가? 네. 어, 그럼 또, 다. 이것도 물감 칠하기네. 아, 또 왔다. 그거는 무슨 그림인지? 꽃이 피는 그림. 아, 그랬다. 이것도 예쁘게 오래 붙이기네. 그거는? 아기 나마고 엄마 나오. 어, 그래, 또 이거는? 이것도 물감 칠해가지고 반저고가 한 거네. 네. 아, 또. 우와, 이거는 오리가. 네. 또, 다. 이거는? 너, 비가 오는 거야. 아, 비 오는 거가. 네. 이건 거미줄. 네. 이거는? 요건 어이자고요. 요건 뭐 커프 뭐 아이가 그래 또 우와 이거는 버리가 나비가 나비 나비 또 그거는 네 그거는 이거는요 사자가요 먹는 거예요. 또? 개미가 이제 사자 두 개 놀았어. 아, 그렇구나. 또 이거는? 놓는 거야. 이거? 네? 거북. 자, 이제 또 넘기고. 이거는 뭐지요? 겨울에요. 눈이 내려가지고요. 봄이 돼가지고요. 꽃이 피고. 그래. 이거는? 엄마 같이 그려줄게. 아, 그래. 그럼 다음. 무지개군요. 능. 요쪽 거네 뭐. 요쪽 거예요. 친구가 이제 좋다고 넣어요. 어 그래. 또 요쪽 거나. 요쪽 거요. 너 자꾸 앞으로 왔다 갔다. 사탕 맛. 사탕 맛있다고 사탕을. 그래. 또. 요쪽 거리면. 이쪽 그림은? 이쪽이냐? 엄마하고 아빠가 해 좋아가지고 그래 또 이쪽 거나? 엄마 배우고요 어미 배우고요 같이 먹이 사고요 그래 자 또 넘기고 이거는? 요쪽 거는? 요쪽 거는 인형치대기 노는 거야. 아 그렇나? 네. 요쪽 거는 또 사과, 수박 다 있는데 포도도 있고. 네. 또, 엄마 같이. 이거는 색칠한 거네. 네. 또. 이것도 색칠. 이것도 색칠한 거고 또.
여기는요. 친구가 있잖아요. 여행 가는 걸 빨리 타요. 그래. 또 요쪽 거는. 요쪽 거요. 여자 남자 아이가 여자는 집에 간다고 적당한 자 시작 시작 익기 시간에 토끼와 거북이 대해서 공부를 하였다. 낱말 카드를 보고 공책에 새로운 낱말을 적었다. 재밌었다. 나는 오는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참 재밌었다. 그리고 엄마와 공부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곧 그쳤다. 나는 오늘 저녁 상차림에 엄마를 도와 버섯 깎는 일을 하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학교에 우리 6학년 언니들이 무용을 하고 있었다. 6학년 언니들이 재밌게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하고 싶었다. 나는 오늘 친구와 같이 숙제를 했다. 재밌게 공부도 했다. 아빠 근데 마이크는 왜 저래요? 둘째 시간에 산수 시험을 보았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불러주셨다. 시험 공부를 했더니 문제가 쉬워서 잘 친 것 같아. 비가 아침부터 오기 시작하더니 학교 올 때는 더욱 많이 내렸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갈 때 복잡했다. 시선을 잘 지키며 복잡하지 않을 텐데. 학교에 갔다 와서 아름이와 동생들과 놀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았습니다. 가족 모두 방파제에 놀러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나는 비가 많이 와서 빨리 교실 안에 들어갔다. 나중에 있으니까 비가 그쳤다. 나는 학교에 갔다 올 때 더워서 집으로 빨리 왔다. 그리고 선풍기 앞에 앉아서 장난을 치다가 엄마께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번에 친 산수 시험지를 받았다. 받아보니 95점이었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서 엄마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동생과 사이좋게 놀겠습니다. 나는 초등도 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차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놀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 동안 동생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다가 새야이와 쇼비가 다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토끼가 있었다. 그때 땡 소리가 졌다. 그래서 빨리 교실 안에 들어갔다. 내 동생 세아미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한다. 동생이 아프니까 나는 마음이 아팠다. 찰흙으로 동물 만들기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나는 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새아미가 병원에 간 사이에 아름이와 같이 뛰어다니며 놀다가 어머니 이모께서 뛰면서 놀면 안 된다고 꾸중을 하셨어요. 엄마께서 내 옷을 사오셨어요. 참 예뻤어요. 나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빨리 입고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없어요. 또 이 끝이가. 똑바로 안 들어? 사람이 똑바로 안 들어? 또 동생하고 싸울래? 안 싸울 거지? 새하미 보고 사과해. 사과해.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래. 빨리. 안 해? 새하미가 뭔데? 누나에 싸우지 말자. 같이 싸우지 말자. 또 새나리. 새하미 보고. 새하미 이제 싸우지 말자. 빨리 크게. 이제 안 싸울 거지? 새날이 지금 이제 뭐 할 거지? 손 내라. 새하미도 내라. 새하미 혼자 들고 있어. 안 되겠다. 새하미 떨어. 새날이 일어나서 의자 갖다 놓고. 새하미 똑바로 꿇어 앉아. 손 바짝 들어. 특히 시작이